今天来到一个很赞的地方，大家也知道，就是我之前有很多影片，就是有一些烤肉的地方，然后也有一些其他的肉，就是烤肉赏肉，今天就来到了赏肉的部分啊，好不好？那我们直接就看我的背景，哎，大家看我，不要看后面，好不好？我们后面呢就直接是，这种是可以免费看的吗？哎呀，我好脸红了，因为这其实是一个猛男秀他们的幕后，然后我今天就通过特别的关系，就进到这个幕后的舞台，来欣赏这个艺术。好，那我们就来看他们在干嘛吧。好多好多不同的房间，大家都在做不同的事情，发出一些我觉得会被黄标的声音。一走出来就看到不得了的画面，怎么会这样子？怎么会在擦什么？怎么可以这样对吗？怎么回事？怎么会这么好看？哇塞！然后在拍这种照片之前呢、都要很努力的绷平，所以我们刚刚才会看到说很多人在那边做运动，就是因为为了拍照之前可以让肌肉看起来线条更分明，然后看起来更大块，然后就跟大家很欣赏，我语无伦次了。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니하오마안녕하세요이유청입니다저는한국의배우고요조만간여러분들을찾아뵈려고열심히공연준비하고있고요반갑습니다바디퍼포먼스를처음시작한거는이제작년인데저아시는친한연출님이저를이제섭외하셔가지고뮤지컬도하고한국영화드라마、네、찍고있어요되게잘생겼어요감동받았어요너무제가너무지금 저희촬영장입니다촬영장이라서감사합니다쉔쉔오랜만이에요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저는바디퍼포먼스공연을하고있는배우강천광이라고합니다자기의매력포인트뭐예요저는큰덩치와에너지강한에너지멋있어요기대되세요여러분하트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피지컬터치의김준석입니다진준샹 중국어까지배웠어요중국어조금연습했어요최선의컨디션을위해서매일운동을하고있고매일식단을하고있습니다닭가슴살매일먹어요너무먹기싫어요퍼포먼스하다가정말감동받은거아감동받은거관객들과소통할때관객들이저를보는그눈빛이이런눈빛네이런눈빛을제가받았을때정말진심으로감동을먹었답니다대만에가면꼭뭐하고싶어요전일단대만에가면닭가슴살먹을거예요 대만에있는닭가슴살을먹고싶고요 그리고그거대만음식중에오리알있잖아요오리알오리알검정색깔오리알비단비단아그건맛있어요그거저좋아하거든요그거그대만에서현지에서꼭먹어보고싶어요여러분아시죠선물은그냥비단어시 선물은필요없어요 제예의자리그거현지에서먹어보고싶어요감사합니다 사실키가엄청크는데저위에서일부러이렇게낮췄었어요 、네、 아그리고저대만노래좋아해요대만노래그래요어떤노래요에릭슈니하오부하오근데부를줄은몰라요시키지마세요 아그래요 중국노래할줄알아요그리고중국노래샹니더예샹니더예더希望你能在我身边不知道理性你还能否为我改变저녁에만나요 我爱你我没有教他他自己学的안녕하세요피지컬터치에서강태욱입니다대만에가면좀뭐하고싶어대만에디저트가유명하다고해가지고디저트간식먹어도돼요네아그냥챙겨서나중에와서조금조금씩먹고싶어요여러분아시죠간식선물 대만팬여러분들이렇게가까이해 저희열심히준비하고있으니까대만에서우리가깝게만나요안녕가깝게만나요 저는박휘범입니다 MBTI 아이형이에요
네, INFJ입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 봤어요. 어, 정말요? 네네. 어, 입는 게 좋아하는 3시대 삼촌. 어, 맞아요.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저는 옷 입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어, 패션 센스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세요.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옷 입는 거 좋아해서 쇼핑도 자주 다니고요. 그럼 어, 버는 거는? 먹는 거보단 입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그때만 특별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꽁꽁 싸매고 있을 거예요. 대만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대만의 야시장이 야시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일 열심히 먹고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성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퍼포먼스 하다가 시청자들한테 너무 감동스러운 피드백이 있어요? 공연 끝나고 말고 공연 도중에 한 시간 내도록 시선이 저만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딱 느끼는 순간이 있으면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네, 사랑에 빠진 눈빛. 네, 맞아요. 딱 그런 눈빛을 저도 딱 보내주시면 네. 너무 저도 행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공연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바디 퍼포먼스 하다가 또 뮤지컬 기술 쓰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표정이나 뭐 춤 같은 거는 뮤지컬에서 배웠던 거를 참고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네. 네, 노래 부를 기회는 아직 없었는데. 아, 노래 듣고 싶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요 정도.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완곡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我们现在其实是 8点19分， 那他们其实从下午2点就开始拍了， 所以就是已经拍了6个多小时， 但是大家都还是很有活力， 像我一样有活力。 而且我觉得蛮厉害的，就是你看他们这个 pose 啊，不光是你把上面的肌肉，或者说大腿啊、小腿啊，各个部位的肌肉就 pumping 要起来，他们在摆位置啊，他那个脚尖都要盯很久，看起来超厉害的。好啦，我知道大家不想看我，我现在让开好不好？我让开咯，有吗？有让开吗？ 现在呢，就是他们穿了一套衣服，虽然说啊，没穿衣服也很好看，但是穿了衣服也很好看。但是呢，就想说，哎，穿了衣服我们就来问一些正经的。当然，我们刚刚前面也都是很正经，没有不正经的。我们这频道很正经。 5년 전에 네. 지인 소개로 공연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고 여성분들의 환호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가수할 때 느꼈던 그 느낌과 이 공연할 때 받는 이 환호성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하고 아~ 네, 맞습니다. 사이예요. 한국의 노틀담드 파리라는 뮤지컬이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그 오디션을 봤는데 네.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오디션을 붙게 돼서 계속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우연히 그 친구랑 같이 그 비보이 장기자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관객들이 쳐주는 박수랑 이런 걸 좀 처음 딱 느꼈었는데 그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배우의 꿈을 꾸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대 준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연극 동아리 들어서 이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무대에 오른 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보이 부분은 좀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조금 할 줄 아는데 아마 제가 공연 때 보여드리지 않을까. 저는 원래 운동선수였었는데요. 그 운동을 무슨 운동이요? 야구선수요. 운동을 그만두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모델 활동을 시작하다가 연극 워크숍을 우연찮게 또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연기의 매력에 빠져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학교 진학도 연극 쪽으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피부 관리도 하고 그리고 노래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고 있죠. 피부 되게 좋아요. 어디 강남구청 쪽에 있는데 이따 가려주세요. 예전 공연 중에 이제 전라노출 실이 있었어요. 어? 노출이 되면 암전이 되는 그런 신인데 암전이 안 된 적이 있었답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한데요.
누구 그렇게 했어요? 관객분들도 행복했죠. 모르겠어요. 관객들도 좀 충격에 빠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의상을 실수를 하고 제가 그 바지 안에 팬티를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입고 바지만 입고 나간 적이 있는데 제 공연 특성상 저희 바지를 찢어야 돼요. 그냥 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될 뻔했죠. 실제로 제가 이게 안에 안 입어서 찢지 못했지만 그런 위험이 발생할 찢어야죠. 그러면 제가 뉴스에 나왔겠죠. 네, 그럴까봐 제가 찢지 못하고 네. 서비스. 아 서비스. 다음번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사건 사고가 가끔씩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언제 네. 나올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자주 항상, 봐야겠죠. 네, 네 그죠. 네. 아 저는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돼? 디겐티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 있어야죠. 실수를 해보도록 해보죠. 제가 공연 특성상 약간 좀 야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가거든요. 야한 상상 같은 거라던가 실제로 보진 않아요. 네, 상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오르곤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상상이에요? 영디케 물어봤어요?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 공연에서 보여주세요. 공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대에서 저희가 즐겨야 되기 때문에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멤버들과 좀 사소한 장난도 치고 재밌는 농담을 해서 저희 스스로 기분을 올린 다음에 저희가 즐거워 보여야 이제 관객분들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 안 해요? 야한 상상이요?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너 왜 해?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뷰 네. 했을 때 저는 옆에 조금 들었어요. 목소리 네. 되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찬란한 유산이라고 드라마 OST였는데 이제. 네네네. 저 파란 하늘로 날아올라. 아니 이걸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와. 너무 안 어울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까 중국어 노래 들었는데요. 네. 여기 지금 한국어 노래도 들 수 있나요? 아, 한국어 노래요? 네. 한국어 노래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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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와. 여기서. 아 저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여기까지. 오, 저는 무슨 히든싱거 이렇게 방송 나오는 줄 알았어요. 75분을 부족해요 여러분. 2시간 더 연장해야 해요 사장님. 공연 시간이요? 네, 콘서트 해야죠. 이런 한민수 콘서트. 그 소문 들었어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되 200kg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3대 500 넘었습니다. 아. 한번 들어. 아니, 들어보고 싶으세요? 너무 가볍죠. 한번 들어드려요. 근데 사진 찍어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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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운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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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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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끝 여기 끝 여기 끝.
那最后呢，就有粉丝的福利大放送啦，就是这支影片呢，其实不是业配，就是我抱着一片的热血，就是很喜欢看这个猛男秀，分享给大家哦。那也跟他们凹到了一些福利，就说他们去台北还有高雄的演出呢，就门票大放送。所以呢，大家只要在留言的地方留言说，哎，你如果获得了这个票呢，你会想要跟谁一起去，我们就会送出很多张门票，那也希望大家可以去现场观赏他们近距离的这个表演哦。详细的资讯呢，我会放在资讯栏，大家可以去看看。那这支影片到这边啦，希望大家还喜欢，拜拜。就大家不想看我，最后就把影片关掉。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后台等那些演员他们拍完之后来接受访问，然后呢就意外的发现有内裤哎、欸！哎、欸，你拍太近了吧？我们小帮手，小帮手你有点太靠近内裤了，你什么意思？你想要做什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대신에 낮춰드릴게요. 너무 저는 올라 아니요. 바디 퍼포먼스를 너무 너무 힘들죠? 아까 저도 봤는데 촬영장에서 이런 포즈 하는 거 한 10몇 분 했는데요? 인터뷰 좀 받아도 돼요? 진짜?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힘들다. 고객을 보러 오세요. 너...